어프로치를 잘 알고 우리가 항상 일관되게 하려고 하면 뭐 백스윙 양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팩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적인 내 셋업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스윙 하나로 클럽을 바꾸면 여러 개의 거리가 나오고요. 같은 스윙 하나로 스탠스를 바꾸면 또 여러 개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쇼게임 하면 그린 주변 가면 처음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오른발에도 놓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여기서 놓은 다음에 오른발에서 그냥 다음 볼로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세가 막 되게 어색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똑딱이를 하나 만들어라. 어프로치 똑딱이. 어프로치 똑딱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리는 버리세요. 이 골프에서 정말 안 좋은 게 7번 아이언. 여자분들은 기본 몇 미터 가야 돼요? 110, 120. 근데 110, 120 안 가면 큰일 나는 거네. 남자분들은 몇 미터 가야 돼요? 140, 150.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힘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반면 유연한 사람이 있고요. 힘이 좋은 반면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슨이 이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맞춰서 뭐 30m, 40m, 50m, 그렇죠? 많은 훈련을 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치면 한 15에서 20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쳐요. 그러면 살짝 꽂고 15에서 20m 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여기서 이거예요. 똑같은 스윙으로 크기를 가더라도 임팩이 들어가면 거리는 엄청나게 변화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영상 찍어보셨잖아요. 나는 요만큼 든다고 들었는데 막 이만큼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속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감속은 퍼터, 어프로치,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모든 스윙에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만큼 들어서 15에서 20m를 쳐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들린 거야. 그러면은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감속되면서 이런 미스샷이 무조건 겪고 넘어가잖아요. 스윙의 크기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팩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적인 내 셋업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떨어져서 같이 이제 동시에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스윙만 할 거예요. 지금은 원래 어프로치 10m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백스윙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만 딱 들고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백스윙 더 가보세요. 다 더 가죠? 예. 네. 그러면은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머릿속에는 스윙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 나도 모르게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긴장을 하거나 뭔가를 대면 백스윙이 빨라지면서 커지면서 아까도 했지만 감속이 일어납니다. 백스윙의 크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데 한계점을 찾아야 돼요. 어프로치를 잘 알고 우리가 항상 일관되게 하려고 하면 뭐 백스윙 양을 통제를 해야 돼요. 백스윙 양을 통제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오픈을 하라 그랬잖아요. 오픈의 정의가 뭘까요? 몸을 오픈하세요. 왼발을 오픈하세요. 어프로치 할 때 오픈한 다음에 딱 놓고 오른발에 두세요. 이거의 정의. 어드레스 한번 하시고 오픈 한번 해보세요. 잘 치시는데 그래도? 그래서 조금 안 좋다. 한번 해보세요. 잘 해보시니까. 그거 안 좋아. 그거 안 좋아. 저게 왜 안 좋냐면 말씀드릴게요. 오픈의 정의는 발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전체적으로 골반하고 어깨까지 다 돌아가야 돼요. 이게 오픈이에요. 공을 앞에다 놓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45도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다리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공 어디로 와 있어요? 이게 오른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그냥 45도 이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오픈돼 있고 몸이 좀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타겟을 바라보는 상태로 가고요.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오른발 팔꿈치가 되게 중요해요. 오른발 팔꿈치가.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서 45도, 그 다음에 이렇게 드는 상태로 잘 보세요.
무릎은 살짝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상태로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을 때까지만 백스윙 해보세요. 그럼 여기 엉꼬리가 딱 쨍겨요. 락이 걸려요. 그거 여태까지 느껴보신 분 없죠? 어프로치 할 때. 그렇죠? 락이 걸리면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내 한계치예요. 내 한계치를 찾으셔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렇게 잡고 가서 더 가보세요. 그럼 더 갈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백스윙의 양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더 가고 멀리 갈까 봐 감속을 시키는 거지. 거기서 이제 미스샷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셋업이 공 놓고 들어서 45도 그냥 돌려서 그것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팔 팔꿈치가 똑딱이 하듯이 우리 구부러지지 않게 가보세요. 어깨 여기서 좀 힘 빼고 락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클럽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클럽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비거리를 정해놓지 마세요. 요만큼 들어서 요만큼 치니까 여기 10m야. 이거를 하지 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빈스윙을 하는 거예요. 편한 스피드로 가속을 시키면서 빈스윙을 하세요. 거리는 30m가 가도 되고 10m가 가도 되고 5m가 가도 돼서 상관없어요. 잡고 들어서 빈스윙을 보세요. 전 이만큼 땅 가속 가속 이런 식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치면 나만의 평균치의 비거리가 나와요. 10m 가시는 분들도 있고 15m 가는 사람들도 있고 5m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내 거를 만드는 거야. 이 클럽을 잡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면 야 5m 만약에 10m 가 그럼 이건 10m 끝이야. 그럼 거기서부터 거리 조절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응용을 해서 탄도 조절을 하는 거야. 이걸 제가 보여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쳤어요. 58도로 해가지고 들어서 한 이런 느낌의 빈스윙, 최대치, 가속, 가속 했을 때, 가속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 클럽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어. 가장 쉬운 거, 응용하기 편한 거, 스윙 크기를 크게 해라. 그 대신 내 최대 한계점을 락이 걸려야 된다. 스윙 크기 어떻게 크게 할까요? 몸통 회전하면 스윙 크기를 컨트롤이 안 돼. 숏게임이라는 거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킹은 나중에 70에서 80 한계점 갔을 때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스탠스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들었죠?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요. 편한 위치 딱 가보세요. 오른팔 구부러지면 안 돼요. 한계점 어디예요? 그거 보세요. 헤드 어디 있어요? 요만큼 올라왔어요. 코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놓으세요. 자, 45도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내가 편한 위치 한 5cm만 이렇게 벌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팔 구부러지지 않게 딱 백스윙 해보세요. 더 커지죠? 원래 한 10에서 15m 가는데 지금은 한 30m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스탠스를 조금 벌리면 스윙이 커지죠. 스윙이 커진 상태에서 스피드는 똑같이 해서 이렇게 치면 거의 똑같은 스피드인데 스피드와 컨트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량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킹 이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7에서 80m.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탄도에 조금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58도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제가 아까 쳤을 때 15m였잖아요. 제가 만약에 피칭을 잡고 치면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같은 스윙 하나로 클럽을 바꾸면 여러 개의 거리가 나오고요. 같은 스윙 하나로 스탠스를 바꾸면 또 여러 개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거리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그래서 거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속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최대 한계점 가속 최대 한계점 가속 10m 가든 20m 가든 내가 5개에서 10개 정도 치고 평균치 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스탠스 클럽 바꾸기 그리고 헤드 열기 그리고 아니면 뭔가 조금 플라시가 더 하고 싶으면 자세 어드레스 이런 걸 잡으면서 똑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이거는 이제 요 연습을 하시면 스윙 자체가 좋아져요. 드라이버까지. 왜냐하면 백스윙 빠지는 길이 엄청 좋아지거든. 거의 대부분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
한 분씩 오셔서 할까요? 아니면 단체로 다 할까요? 예, 단체로. 제가 그냥 연습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이쪽으로 다 오실게요. 마지막에 꿀팁을 하나, 필드 나가서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지만 동반자들이 싫어하는 야비한 쇼게임. 왜냐면은 뭔가 좀 어설픈데 엄청 잘 치는 것 같고 그래. 무조건 탈출은 하고 무조건 그린에 올릴 수 있고 이거 조금 연습하면 10m, 20m, 30m까지 가능해요.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드레스부터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일단 공의 컨택의 방향은 가운데에다가 컨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 상에도 본 적이 있지만 제가 원조예요. 제 거 다 따라한 거예요. 자, 이게 뒤면이라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러면 힐이 들리고 토우 있죠. 여기 토우로 칠 거예요. 그랬을 때 헤드가 들리면 공은 슬라이스가 나요. 헤드가 눌리면 훅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토우로 칠 건데 오늘 지금 배운 거 응용이에요. 아까 우리의 가장 핵심이 오른팔 팔꿈치 구부리지 마세요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거의 다 멀어요. 이게 멀면 아크를 그리기 때문에 손목을 쓸 확률이 커요. 숏게임이라는 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확도를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왼손을 잡고 들어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은 상태로 왼손 띄세요. 왼손 띄고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얘가 짧아져요. 이렇게. 그쵸? 여기 짧아져. 그럼 여기서 잡으면 돼. 정면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가면 저희 이거 클럽 하나 정도예요. 완전히 들렸죠? 이 상태에서 헤드를 완전히 닫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퍼터처럼 여기 진짜 공간 진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발 쪽이야. 그리고 뭐 몸 막 이렇게 비틀 필요도 없어. 똑바로 서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고, 왼손 보세요. 이렇게 잡고 가면 어디서니까? 이렇게. 헤드 진짜 내가 닫을 수 있는 만큼 이만큼 닫아도 돼요. 샤프트가 이 팔뚝하고 일자하고 되죠. 이렇게 잡아요. 마지막 왼손. 그 다음에 들어서 얘 구부러지지 않고 똑딱이 치세요, 그냥. 그럼 다 떠서 가요. 이렇게 쳐도. 그리고 이렇게 치면 스윙을 하면서 팔이 구부러지거나 스윙의 패스, 스윙의 궤도가 변화할 확률이 엄청 없기 때문에 다 뜨죠? 안 뜰 것 같은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가속.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한 시간 금방 갔네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랑 내가 필드 나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야비한 숏게임이라고 제 유튜브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숏게임이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컨택 위주로 해야 되는데 손목을 쓰지 말고 팔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가속만 된다고 하면 그냥 어찌됐던 거리를 떠나서 탈출을 해서 오 되게 잘 치셨잖아요. 다 이제 내 스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춰라. 대부분 거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를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클럽이나 아니면 뭐 스탠스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